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, 왜 토마토? 네. 오늘은 여기 있는 토마토. 토마토, 우리를 심어보는 거. 우리가 빅토마토 앤 리들토마토잖아요. 우리는 토마토. 우리를 한번 화분에 심어서 새싹이 나고, 진짜 토마토가 열리면 리들 토마토는 토마토 안 먹을 거죠? 리들 토마토들이 싫어하는 토마토를 길러서 빅 토마토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준비가 됐나요? 그 컵의 오른쪽이 핸섬 리들, 왼쪽이 브리티 리들 토마토입니다. 거기다, 이제 거기다. 어떻게 심는 줄 알죠? 처음에 뭐 심어야 돼? 뭐 깔아야 돼? 이거요, 대마사토. 그렇지. 컵 마사토를 좀 밑에 좀 바닥에 좀 깔아줄까요? 네. 한참 깔릴 정도만 깔아주세요. 조금 더. 네, 된것 같고. 이제 프리티. 너무 많이 넣었네요. 저건 모르겠습니다. 3층이 아닌 것 같은데. 괜찮아요, 저건 1층 아닌가요? 괜찮아요. 아빠가 당황하지 말고. 여기 연기가 있어요. 아, 뭔지. 뭐지? 아, 이제 됐어요. 저기, 뭐야. 핸섬 리들 토마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, 조금 더 넣어주세요. 자, 여기에 이제 상토를 요 정도 올 때까지 구워주세요. 상토를 넣어주세요. 그만큼이나요? 이건 투명한 컵이 아니라서 끝까지 올려야 새싹들이 잘 자랄 것 같아. 여기. 뺐어. 괜찮아요. 근데 여러 번 해보니까 잘하는 것 같네. 토마토 나오면 진짜 안 먹을 거예요. 네.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예. 아빠는 근데 토마토 좋아하니까 왜 아빠는 심는지는 따서 모르겠지만. 먹을 거예요. 아빠는 따서 먹을 거예요. 니들 토마토는 안 먹어도.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. 다른 동네는 프리티 리들 토마토. 여기 토마토를 잘라서 좀 이따 넣어줄 거고요.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. 밖으로 안 나가게 조심조심. 한 번만 더 하세요. 아빠가 마무리할게요. 핸섬 토마토 한번 찍어주세요. 아빠 손을 잘 찍어야 돼요. 네. 끝까지 한번 찍어봅시다. 여기 토마토랑 잘라볼까요?
토마토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실을 심어줬고. 여기 씨가 보이죠, 씨가? 뭐, 아니요. 마치 꿈속에 보이는 것 같네요. 여기 핸섬. 이게 리들 토마토. 네, 됐어요. 이거 아빠 올려줄게요, 씨가. 거친 숨소리가 들리네요. 잘 찍고 있죠? 네. 여기 프리티? 여기 핸섬이네요. 그러면 요 위에 또 한번 그걸 이제 한번 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올린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? 일단 예쁘게 잘 올려졌네요. 저기 리들 토마토들은 토마토를 엄청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에, 핸섬. 핸섬. 네! 핸섬. 네, 그걸 이제 한참 깔아주세요. 삽이 없어졌어. 여기 있어요. 한참 깔아주고. 책이 있는 게 제 거 맞죠? 한 번만 더. 없애버리고. 눈에 안 보이게 할 거예요? 네. 됐습니다. 자, 이제. 내가 이. 프리티. 이걸 한 개가 안 돼요. 빨리 자라면 좋겠네요. 됐어. 저는 좀 천천히 잡았으면 좋겠네요. 아, 토마토는 뭐 비시면 안 먹어도 돼요.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. 네. 뿌려주면. 네. 프리티. 아이고, 잘 뿌리네, 꼼꼼하게. 네, 됐어요. 자. 이렇게 해서 토마토 씻기는 끝났고요. 이제 며칠,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리들 토마토들 수고했고요. 이상으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하세요. 끝. (웃음)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 리럴 토마토. 네, 과연 2주 전에 심은 토마토는 새싹이 났을까요? 리럴 토마토 준비됐나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짠. 예, 토마토 사기. 10개 이상이 남은 것 같고요. 여기는 핸섬 리들 토마토는 사기 빨리 났어요. 그리고 요 옆에 프리티 리들 토마토는 아빠 생각에 장꾸러기인 것 같아요. 좀 더 있어야 날 것 같아요. 장꾸러기. 일단은 핸섬 리들 토마토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걸 각자 한 개씩 앞에 있는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. 공차. 공차통이죠. 그리고 아빠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심어줄 거예요. 이제 여기 옮겨 심으면 더 튼튼하게 자랄 것 같아요. 토마토. 어? 아빠 선을 찍어주시면 돼요. 네. 이쪽을 찍어주세요. 이쪽. 여기 큰 새싹을 4개 뽑아서 각각 심어줄 거예요. 네. 쏙 올라오네요.
핸섬 리들 토마토가 엄청 뿌리가 많네. 네. 이걸 핸섬 리들 토마토 심어주면 될것 같고. 뿌리가 좀 작네. 좀 찍어주세요. 이거는 브리티 리들 토마토 심어주면 될것 같고. 아빠도 뿌리가 똑같아요. 두 개를 심어줄 거예요. 하나로 잘 크고 있는 거 찾아볼게. 비슷비슷한데. 이걸 한 개씩 심어줄 거예요. 여기 위에 한, 위에 한. 이렇게 구멍을 낼 거예요. 한게 아주 큰 구멍. 구멍을 내서 여기 새싹을 쏙 심어줄 거예요. 심어 심고 꾹꾹 눌러줍니다. 여기도 이쪽으로 옮겨서 한개더 심을 거예요. 여기도 토마토 새싹을 심어줄 우산 같다. 가운데 딱 심어주면 돼요. 가운데. 네, 심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. 이제 아빠가 구멍을 봐주세요. 네, 구멍을 봐줄게. 여기 가운데에 네, 한번 심어볼까요? 새싹이 약하니까 조심조심 심으면 구멍에 쏙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 이렇게요? 옆에 꾹꾹 눌러주세요. 너무 세게는 말고 조금 조금씩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핸섬 리들 토마토는 저기 물줄수 있게 뭐 본보기 좀 가져오세요. 네. 그리고 프레티 리들 토마토도 아빠가 이 토마토가 가운데는 숑숑숑숑 여기에 아까 심은 애기 토마토를 심어주면 돼요. 가운데에 넣고 부모님 가져왔어요. 잠시만요. 그럼 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? 아빠가 조금 더 깊게 봐줄게요. 잠시만요. 빼보세요. 구멍이 얕아서 깊게 냈으니까 깊이 심고 먹으러 남은 거는 일단 요 통에 심어 놓고 좀더 크면 다른 데 한번 심어 봅시다. 잘 심었어요. 꽃가루에 쓸수 있게 조금 더. 됐어요. 그리고 이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? 물이요. 네. 충분하게 뿌려주면 돼요. 밑에 구멍도 뚫고 나서니까 많이 뿌려도 돼요. 됐어. 예, 됐어요. 이제, 안 만지면 안 돼. 이제, 프레티 리들 토마토.
잎 쪽은 말고 뿌리 쪽으로 주세요. 뿌리 쪽으로. 아빠도 한번 줘볼게. 네.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네. 근데 토마토는 나무로 자라나요? 아니, 나무가 아니고 줄기 식물이에요. 식물. 아, 식물인데 나무는 아니고.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? 다 모아볼까요? 네. 이쪽으로 가져오세요. 이렇게 토마토 4개를 잘 심었습니다. 햇빛 잘 보이고 물 잘 줄 수 있겠죠? 네. 그러면 2개는 각자 책상에 좀 이따 올려놓고 잘 키워봅시다. 잠시만요. 네, 잘 심으신 것 같아요. 이름 적어줄게요. 네. 네, 이상으로 빅토마토 앤 리틀토마토의 토마토 신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하세요.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.